주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린이 박명석입니다. 주린이의 주식 이야기 오늘 주제는 ETF입니다. ETF, Exchange Traded Fund, 한국말로 하면 상장지수 펀드라고 하는데요. 상장지수 펀드도 어렵고 Exchange Traded Fund도 어렵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린이니까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쉽게 말하면 지수를 주식처럼 매매할 수 있는 그런 펀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펀드라고 한다면 증권회사에 가거나 은행에 가서 가입도 해야 되고 돈도 이렇게 넣어야 되지만 ETF의 경우에는 개별 주식처럼 주식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데요. 자, 이 ETF의 역사를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1993년 미국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S&P 500 ETF가 출시가 됐었는데 사실 이때만 해도 그렇게 막 큰 관심을 받지는 못했어요. 초창기에는 ETF의 종목 수도 사실 많지가 않았고 그리고 투자자들의 관심도 별로 없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지금 한 20년 조금 넘게 지났죠. 지금에는 이제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그리고 상품, 뭐 외환 등등 다양한 파생 상품들을 지수화한 ETF가 정말 셀 수 없이 많다는 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기관 투자자들도 최근에는 굉장히 ETF를 핵심적인 투자 수단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는 점.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개인 투자자들까지도 많은 관심을 갖게 됐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ETF의 특징을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을 잠깐 드렸죠. 실시간으로 사고 팔 수 있다는 점입니다. 펀드의 경우에는 가입할 때나 환매할 때 뭐 일정 기간이 꼭 경과를 해야 되는 그런 일도 있고 그리고 기준가를 뭐 지정하거나 그런 게 좀 불가능하지만 ETF의 경우에는 현재 지금 거래되고 있는 가격으로 사고 팔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자,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합니다. 증권 거래세가 없다는 점이죠. 자, 주식을 거래할 때는 우리가 매도를 할 때 증권거래세 0.3%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ETF는 매도할 때 그 증권거래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기억해야 될 혜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세 번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내 주식형을 제외한 ETF의 경우에는 배당소득세금이라는 것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내 주식형 ETF를 제외하고 ETF를 거래할 때는 배당소득세금이라는 어떤 다른 세금을 내야 되는 건데 이 배당수익의 경우에는 나중에 종합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점은 유의를 하셔서 ETF 매매하실 때 신경을 꼭 쓰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직접 사고 팔 수 있는 펀드 2018년 10월 현재만 해도 408개 정도가 되고 이 ETF에는 뭐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추종지수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그런 게 궁금하시면 뭐 제가 다 말로 설명해 드리는 것보다 키움증권 HTS인 영웅문에 접속하셔서 화면번호 0278 누르시면 ETF 전체 시세가 나오거든요. 그 안에 뭐 종목명도 있고 추적지수명도 있고 또 추적지수까지 다 표시가 돼 있으니까 이 화면을 참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ETF는 주식처럼 이렇게 한 주를 내가 살 수가 있는데 ETF 종목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를 골라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뽑은 것은 코덱스 200 펀드인데요. 이 코덱스 200 펀드는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그런 펀드고 삼성자산운용의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코덱스 200 한 주를 2만 원에 샀다라고 한다면 코스피 200 지수에 구성되어 있는 종목들을 내가 2만 원어치 산 거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걸 펀드로 얘기를 하자면 코스피 200 지수형 펀드에 내가 2만 원어치를 투자했다라는 개념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떠신가요? ETF 굉장히 쉽고 편리한 펀드 투자 거래할 수 있다는 것 다들 이제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제가 두 가지만 강조를 드릴게요. ETF도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고 그리고 주식과 다른 종류의 어떤 과세 유형이 있다는 점, 그런 투자 상품이라는 점은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들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주린이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